안녕하십니까, 신동섭입니다. 오늘은 종아리 근육경련에 대한 테이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종아리 근육경련이 계속 일어나는 현상을 예방하고 싶다면 현재 내 체력 이상으로 격렬한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, 또 그로 인해 몸 안에 전해질이 부족해지지는 않았는지, 마지막으로 스포츠 활동 전에 웜업과 스트레칭은 충분히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몸 안팎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테이핑으로 충분히 스포츠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선 테이핑을 받는 자세로는 마사지 테이블이나 긴 벤치에 엎드린 후 정강이 부위까지 테이블 바깥으로 뺀 후에 발목을 90도로 꺾은 다음 테이핑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 테이프는 뒤꿈치에서 시작해 아킬레스건을 지나 무릎 안쪽 아래까지 테이프를 붙여줍니다. 자, 두 번째 테이프는 뒤꿈치 바깥쪽에서 시작해 아킬레스건을 대각선으로 지나 종아리 안쪽까지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테이프는 두 번째 테이프의 반대로 뒤꿈치 안쪽에서 시작해 아킬레스건을 대각선으로 지나 종아리 바깥쪽에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테이프를 붙일 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, 근육 테이프의 중간 지점에서 테이프의 장력을 5% 내지는 많게는 30%가량 테이프를 늘린 상태에서 붙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테이프를 범위 안에서 늘리는 방법은 맞는 방법이지만 테이프의 끝지점에서는 항상 장력을 원상태로 돌려놓은 후에 테이프를 붙이셔야 피부 트러블이나 테이프의 접착력이 오래 유지된다는 걸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